남영희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진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진호입니다. 한 주 동안 정치 파이터로서 많은 에너지 충만하고 오셨습니까? 그럼요. 네. 네? 봄이 오는 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정치 쪽 우리 상황도 제가 보기에 한 걸음 더 나아지는 좋은 쪽 방향으로. 좀 그러는 것 같죠? 네, 훈풍이 좀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느낌인가요? 네, 입춘이었는데 네, 저는 입춘이었죠. 지난 토요일 날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또 제 정당들이 함께했던 네. 추모대회 가서 네. 또 네. 입춘인데도 참 봄이 오는 것이 아직 멀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출례 부사춘이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 통과시키는 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예. 그나마 저는 이제 진전하는 그나마 모습이 민당이 좀 합정을 하는구나. 아.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민주당이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왔어요. 경찰 추산 10만이라고 써준 거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30만 됐어요. 네, 저희가 제가 봤어요. 네. 그리고 당원들도 놀라고 거의 국회의원들도 놀고 다 놀랐어. 원래 제가 그 지도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대표도 그렇고 지도부는 뭐 한 만 명? 이재명 대표는 한 만 명 오겠지? 정말? 생각했다 그러고 나머지는 아니야. 그래도 한 5만 정도 아무리 그래도 5만은 넘을 거예요. 라고 근데 대중의 정서를 몰라. 근데 아, 제가 볼 때 뭐 이재명 대표의 그 파워입니다. 힘이긴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지금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딱 못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 심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정말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날 그 열기에 좋은 연설에 뭐 이 기분 때문에 그런지 저는 계속 입춘을 참 잘 지났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그 용인 저 누구죠? 그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 하는 날 네. 추모제 하는 시간 먼저 했잖아요. 시청 앞에서 네. 분향소 이제 전격 딱 네. 설치하고 그 옆에서 봤는데 이제 우리 저 이종철 대표님하고 지한이 어머니하고 인사도 하고 봤는데 그 각 정당 대표들 연설을 시키더라고요. 먼저 이재명 대표가 하고 그 다음에 정의당 이정미하고 용혜인 대표 용혜인 의원님 하시고 이재명 대표를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 좀 굳어 있어. 그게 아마 아, 당원들이 얼마나 올 건가. 참사 유가족들 만나면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네, 그래서 네. 그날 용혜인 대표 같이 계셨죠? 네, 있었고 제가 아는 체집 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 가져왔고 네, 용혜인 대표 또 그 옆에는 또 그 박홍근 원내대표도 계시고 옆에는 또 뭐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계시고 또 함께 예, 참여하다가 또 유가족들과 또 생존자들의 그 발언 듣고 뭐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또 참 이렇게까지 차가운 아스팔트에 100일이 넘도록 나와 있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한 목소리로 분노했죠. 네. 근데 그 시청 앞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오세훈 시장. 네, 어제. 그런 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시장이야, 뭐야? 제가 어제 이제 저 유가족들과 또 시민사회가 함께 그 기자회견을 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네. 원래 오세훈 시장이 월요일 어제 네. 1시까지 네. 이제 네. 철거하겠다. 그래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오세훈 시장 그렇게 뭐 안전을 얘기하면서 저기 저 녹사평 분향소에서 저 혐오 세력들이 유가족들을 정말 쓰러지게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대처도 하지 않는 이 모순 이거부터 반성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서울시장이고 자기 대권을 노린다면서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박하게 하고, 진짜 냉혈 시장 같아. 지금 국민의 힘이 전체적으로 그 정부도 그렇고 약간 자기 체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부 극우 세력들과 정치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도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사평역 지하 4층에다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동굴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깊숙한 대한민국 어떻게 서울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숨기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저는 그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아요. 세월호 트라우마를 안고 혹시 앞으로 본인들이 그 전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림돌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오로지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판단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윤석열 정권이 하는 행태에 동조한다고 해서 본인 지지도가 올라갑니까? 전혀 그 반대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없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인기, 본인들 그 지지 세력만 네. 보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 탄핵 소추 발의안을 네, 야삼당이 함께 발의했습니다. 야삼당이 하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 적극적으로 다 동감했고. 정의당도요? 예, 당연히. 기본소득당도 다른 정당들이 만약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본소득당만의 네. 어떤 탄핵소추안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물론 이것은 좀 거대 야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일이라서. 민주당이 처음엔 잘 적극적으로 안 했었어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만약에 통과되지 못하거나 뭐 이후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 후폭풍 같은 것을 우려하시는 좀 의원들이 좀 계셨죠. 하지만 뭐 최종적으로 결단을 해주셔서 박근무 원내대표는 뭐 뒷얘기입니다만 처음에 적극적이었어요? 좀 소극적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민주당 내 의총에서 17분 정도의 발언이 있고 2시간 이상의 격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 그리고 그 탄핵에 대한 부분의 반감은 전혀 없었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 탄핵 발의 이후에 그 정무적인 판단에서의 이견들이 굉장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단 탄핵이 발의되고 나면 3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정지되죠. 그 이후에 3개월 이후에 헌재에서의 그 다툼들이 있을 텐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김도욱 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뭐 우리 쪽 뭐 어떻게 보면 검사의 입장으로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겠냐. 지금 정부 입장이 저런 식인데 그러면 결국 헌재에서 제대로 다툼을 하지 못하면 탄핵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시 역풍이 불지 않나요? 그놈의 역풍 이제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헌재가 핑계거리가 생긴다. 그렇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법원 판단이 그러잖아요. 최은순 씨 통장 잔고 무죄 혐의 때릴 때 무슨 근거를 댔습니까? 검사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범죄를 소명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어서 유리하게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당연한 거고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은수 의원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래에 이것이 기가 인용이 안 되거나 하는 일은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이 두려워서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를 그대로 둔다면 159명의 국민이 그렇게 무참하게 희생되신 사건의 책임을 아무도 묻지 않는다면 과연 야당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인정하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지점에서 결단이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인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도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거 가갖고 아니 이거 뭐 정치적으로 한 거죠? 저는 사실상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그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만 하면 뭐 걱정이 해결될 것 같아서 왜 걱정을 하고 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기우다. 왜 그 생각을 하냐면 기우다. 저는 애초부터 계속 이상민 탄핵, 한동훈 탄핵 뭐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이후 3개월 이후에 변화된 정치 상황은 아무도 예단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그 꼬라지를 지금 언제 막 이렇게 분화해도 누구도 그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말하지 못할 상황 아닙니까? 김도읍 위원장도 나중에 총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부산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뭐 시민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를 놓고 미래에 대한 그 닥쳐올 뭐 예견을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어부성설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 예. 지금 당장 국회의 권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맞고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심판해 나가는 거죠. 헌재의 몫이지 이거. 네네. 유가족과 뭐 시민들의 의지가 확고하고 또 네. 많은 뭐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제기하는 이상민 장관의 위법 사유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근데 합니다. 그런데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계속 그 국힘이나 유서. 예, 그냥 뭐 공방스러워요. 본인들한테 가해지는 어떤 법률적 위반은 모든 게 가짜뉴스고 허위고 주장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님이 국정조사에서 그 답변을 끌어냈잖아요. 그걸 뭐 저거 하나 끌어냈어. 이상민 회원장관한테 책임자라고 얘기를 해버 정권석 뭐 위원장은 이거 이 탄핵소추안을 마치 무슨 뭐 정쟁의 하나처럼 폄훼하고 싶어 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위법성은 진짜 뭐 며칠 전 그 대보름 달처럼이나 명확합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제기하는 것이 크게 저는 두 가지인데 네, 네, 네. 하나는 법률이 정한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기관의 장으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위
예비했다는 거예요. 네. 재난에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이 책무를 완전히 위배한 것은 재난관리법이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심각한 위배이고 네. 두 번째는 네. 잘못을 했는데도 끊임없이 위증, 허위사실 유포, 책임 회피 등으로 국가 공무원이 져야 하는 어떤 신뢰의 의무라든가 네.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했습니다. 이것도 국가 공무원법의 위배이고요. 이러한 위반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죠. 아까 저 용혜인 의원이 저 국정조사에서 지적하셨던 것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이상미 장관이 그 전까지만 해도 예. 이런 참사는 새로운 유형이라서 재난 주관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국정조사에서 용혜인 의원이 재난안전법상에 참사가 발생하면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걸려든 거지, 거기서. 그렇다면 재난기관, 주관기관이면 해야 할 책무를 왜 안 했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들의 협조에 컨트롤타워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바로 그런 지점에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네. 도의성, 뭐 무능 이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다. 네. 또 헌법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을 받는 데는 매우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근데 이제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본회의 통과는 못 막겠죠, 국민의힘이? 또 네, 뭐. 국회 제적 과반 이상 찬성하면 되는 거니까 150명은 그러면은 내일 탄핵안이 통과되면은 그 남영희 부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여파가 갈 것 같습니까? 일단 국민들 특히나 저는 첫 번째 12구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그 울분 중에 아주 정말 작은 조금, 부분이지만 네, 조금이라도 네. 달래드릴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첫 발을 떼는 네,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지금 이 무능한 정부 그리고 무대책인 정부 무대보인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절대 싸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또 공통 네. 터져 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아주 또 작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사회에 아주 큰 재난이 일어났을 네. 때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들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이후에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고 공무원 사회도 또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좀 겁먹을까? 아니야. 한동훈 장관 어제 뭐 그 대정부 질문 예. 할 때 답변하는 걸 보면 저는 쫓겨가는 그 어떤 강아지의 모습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크게 세게 물려고 하고 소리 지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저희들이 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몰아붙이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책임 회피만 하더군요. 토요일날 그 30만, 40만이 모였다는 얘기를 보고 받았을 거예요, 저희들. 나오진 않았겠지만. 겁쟁이들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던데 말 조심해야죠, 저도. 윤석열 정부가 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엄중하게 정말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지난 추모제 때 이정민 유가협 부회장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되게 가슴에 좀 와닿기도 하고 아팠는데 네. 참사 직후에 유가족들이 정말 고립된 섬 같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가족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고립된 섬이다. 시민사회와 모든 정당들이 이렇게 유가족과 함께하고 네. 이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바로 그 상징적인 네. 표현인데 이것을 국민의 명령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장관이 이제 직무가 정지되면은 그 자리에다가 검찰 출신 차관을 하나 투입을 해서 그 직무를 유지해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정부가 본인들을 무슨 뭐 검찰 파견 회사 같은 것으로 아는 거 아닌가. 어떤 다양한 정말 인재들을 발굴해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인데 우리 보내줄 검사 많아 같은 태도로 있는 것 이러한 무능함에 정말 국민들이 질리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일 탄핵안이 발의돼서 통과되면 상당히 전국의 다른 여파들이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의 있게 보죠. 자, 우리 저 국민의힘 얘기 좀 하죠.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당대회. 야, 진짜 거침이 없어. 야, 어?
진짜 황당해가지고 이런 저기 정당이 있었어. 정당이 있었어요. 이거 거의 정당 파괴야 파괴. 아니 저는 저희가 뭐 이준석 날려보내고 또 뭐 유승민 날려보내고 나경원 날려보내고 할 때 또 다 예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가 또 김기현 후보들 이렇게 여론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올 줄은 또 몰랐잖아요. 그게 문제야. 좀 오차범위에서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버렸어. 너무 차이가 나버렸어. 근데 그걸 누가 유발했느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발뺌을 하면서 계속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너무 웃겨요. 지금 학폭 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글로리 뭐 드라마나 더 글로리 그 드라마 같다. 전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원래 뭐 막장 드라마가 욕하면서 보는 재미로도 보는 거긴 한데 저는 참 거의 막장 드라마. 예, 막장 드라마. 현대 정치에 너무 퇴행이라는 점이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돌아보면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박정희 정권 때 이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공화당 의원들을 중앙정보부가 남산으로 끌고 가서 막 고문을 해서 결국 3인방 그 사건 의원들을 아예 의원직에 퇴출시켜 버린 항명 파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 지금 그게 막 연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그것이나 또 거기에 줄서기 하고 있는 이 여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니 한국 현대 정치가 참 50년 뒤로 돌아간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또 왜 그러는 거죠? 나 저 이해를 못했어. 왜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안철수는 진짜 자기 도와준 사람 아니야. 결정적으로 0.7% 해준 사람이야. 그때 지금 얘기하잖아요. 안철수의 생각이 그런 거였으면 단유라도 안 했을 텐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참나. 제가 지난 대선 때도 안철수 당시 후보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간을 볼 때 지적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 본인을 위해서든 본인이 표방하는 어떤 그 합리적인 중도를 위해서든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으시라. 그렇지. 지금 이 양강 구도석의 틈새의 반사 이익을 노리고 정치적 생존만을 도모하면 당장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선 후보. 예, 제가 대선 후보였습니다. 영광이에요. 대선 후보하고 지금. 미래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예측된 사단이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정치 입문해서 지금까지 해온 게 뭐였어요? 단일화. 그것으로 반사이. 네. 본인이 뭐 헤쳐나간 정치 뭐 지금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안철수 후보를 둔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분 윤석열 찍으면 1년 뒤에 손가락을 손모가지를 자를 수도 있으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분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떤 가치 기준도 없이 바로 단일화 했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런 사람 그 생일을 모르고 지금 와가지고 이거 뭐지 나한테 왜 이러지? 당황해하면서 또 더 비겁해요. 유난 연대란 얘기를 못 쓸 때 쓰지도 않았어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우리가 연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어디서 감히 네가 동급이냐 뭐 이러면서 유난 연대란 말 쓰지 말고 윤핵관 말이란 말 쓰지 말고 그러니까 또 바로 꼬리를 내려서 안윤연대가 아니라 유난연대라 그랬고 이제 윤핵관이란 말도 쓰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이런 총극이 어딨냐고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저는 그 윤 대통령의 그 정무수석, 이준복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가지고 국정 책임자와 대표 후보가 동격이냐라고 막 일관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면 윤 대통령은 정말 여당 대표를 어떤 지위로 보는 건가? 왕이죠, 왕. 예. 좀 가신 아니면은 뭐 군대로 치면은 저 하사관 뭐 이 정도로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병 정도로 보는 거 같아요. 하사관도 아니에요. 이 여당의 여자가 사실 더불어 함께 여자입니다. 이게 여당이 원래 대통령을 떠받친다는 당이 아니라 행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파트너라는 의미인데 지금 윤 대통령한테 여당은 그냥 자기 말 잘 듣는 꼬붕인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가진 대통령이 야당 대표는 도대체 뭘로 보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당비를 월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제가 그것도 국회의원은 그보다 들려니까 내가 당무에 개입할 수 있다 이거야.
제가 그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이제 대선 완주를 했으면은 선거 보전 비용을 한 70억 받았을 거예요. 그거 포기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참 그 말 듣고 속 터졌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민의당의 빚은 또 다 국민의힘에 전가했기 때문에 네. 꼭 그렇게만 계산하기는 좀 애매한 면도 있고요. 300만 원 직책 당비 내는 걸 가지고 그만큼 스피커가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이거 얼마나 천박한 계산법입니까? 저는 그 말 듣는 순간에 그 본질, 대통령의 평소의 그 생각, 가치관을 저희가 읽을 수 있었잖아요. 300만 원 대통령이 돼버렸어. 아 정말 사이가.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300만 원 가치밖에 없는 대통령이 돼버렸어. 근데 이 언론들이 그런 걸 지적을 안 해줘요. 지금 또 반민 세비 아닙니까? 그죠? 세비죠. 야, 본인이 알아서 만들어내는 돈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주는 돈에서 일정 부분 특별 당비 빠져나가는 거고요. 저같이 국가에서 녹을 먹지 않아도 당비 일반 당원보다 많이 냅니다. 그럼 이제 그 천원 당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감히 300만 원과 1,000원? 천원 당원들 참. 불만 많은 게 우리 당에서 1,000원 이상 내면 당원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1,000원 내시는 건데 네. 갑자기 1,000원짜리 당원들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니까 지금 아 근데 그거 민주당의 한 분이 그러신 거고요. 지금 국가 대통령이 이런 야.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거기도 책임 당원 1,000원인가 2,000원씩 낼 거냐? 1,000원 원래 저희가 2,000원부터였다가 1,000원 낮춘 게 국민의힘 따라 한 거였거든요. 아, 더 많은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300만 원 이제 1호 당원이 나타났어요. 아 너무 부끄럽죠. 대통령의 말은 그냥 막 내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그럼요. 국민들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또 정치의 비전을 보여주는 말이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말이 정치의 격을 너무 네.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순간도 되게 웃겨요. 이 말이 왜 언제 이 앞뒤 순서가 막 지금 다들 엉켜가지고 너무 웃기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한테 경고를 한 거죠. 왜 지금 우리 저기 대통령 끌어들이느냐. 선거에 대통령 끌어들이고 대통령실 끌어들이냐 이런 거 끌어들이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상황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매월 내가 300만 원 내는다. 이거 모아 되는 거냐고 앞뒤 손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끌어들인 게 아니라 내 발로 들어가서 내가 할 만해서 얘기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비대위원장도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고요. 안철수 얼마나 해나? 거기 보통 다 국회의원들도 아니 70만 원 제가 아, 80만 원 이상 내는 걸로 알고 너는 그거밖에 안 내는데 300만 원 내는 나한테 뭐라 그래 이거구나. 참 나, 아, 진짜. 너무 웃기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 이 적이란 표현을 아. 왜 이렇게 좋아해요. 갑자기 여기 뭐 이란도 다 적이고 북한도 적이고 뭐 이제는 안철수도 적이고 원래 뭐 정치가 정말 적과 동지를 가르는 거라라고 정치학자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때 이제 적과 동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나가야 하는 어떤 그 비전을 놓고 그렇지. 하는 얘기이지 그렇지. 이 개인의 어떤 권력과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저렇게 적과 동지를 이제 나누어서 자기 권력 추구에만 그런 말을 쓴다.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적이 돼버렸는데 대통령이 적이 돼버렸어. 안철수 전당대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너 여론조사 너무 차이가 나. 우린 김기현 밀리기로 했는데 너 우리 여론조사 높아. 너 나오지 마 그거 아니야. 간단하지 뭐. 뭐 개도 무는 개를 돌아본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계속 몸 낮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개인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뭐 자신의 비전이 건강한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당내 민주주의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대통령에 맞서야죠. 그래서 당내에 좀 보수 정당의 건강한 진로를 바라는 당심을 묶어내는 것 그게 선택해야 하는 길인데 과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의 뭐 여정을 보면 참 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오준호 대표님이 정말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그 타인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 바뀝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주 유난연대도 안 쓸 거예요. 윤핵관도 안 쓸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잘못되어가는 국민의힘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정부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더 이상 그 대결 구도가 아니라 잘 타협해서 그냥 끝까지 뭐 완주해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강도는 더 세질 거다. 눈밖에 났는데 저는 놔두겠어. 후보를 때리는 강도는 더 세질 거고 그렇다고 해도
뭐 불출 그러니까 중간에 드랍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면 뭐 지금 이후에 총선도 그렇게 되면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용기는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경원 의원에 됐던 상황들을 저희가 복귀해 보면 또 캐비넷 속에 무엇이 있을 것처럼 또 세게 나올 것도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멈춘다? 뭐 이러면 이제 앞으로 정치 생명은 진짜 끝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저희가 이제 그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고 한편 저희가 보면 더 세게 몰아붙여가지고 정말 불출마까지 가게 되면 저희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분화는 더 빨라질 것이고 더 강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한테 또 가하고 있는 행동들 초선 10명이 찾아가가지고 연판정 돌렸던 초선 10명이 가서 다시 찾아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저희가 지난번에 잘못했지만 이 얘기는 김기현 지금 후보를 좀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어제 보도에 보면 나경원 의원이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안철수 후보를 돕겠냐라고 한 것처럼 언론에 나왔거든요. 네,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런 말장난들이 있냐고요. 저도 뭐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을 봤는데 이게 뭐 전혀 근거 없다기보다는 그런 네. 말이 나왔다가 또 그걸 수습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까지도 뭐 나경원 의원 또 본인의 몸값을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시도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 뭐라 그래야 돼 사태. 꼬라지 욕은 아니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저 당은 원래 2016년, 17년도에 없어졌어야 할 당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안 없어지고 또 검찰총장을 또 데려와서 대선에 나가서 그러다가 대권을 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의해서 검찰한테 갖다 바친 거 같아. 그걸 몰랐지. 윤석열 오면 잘 들을 줄 알았지. 근데 검찰의 집단이 어떤지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검찰 집단한테 완전히 지금 포획당하고 있는 정당이 되면서 거기 있었던 뭐 정통파 나경원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있지 못하고 거의 뭐 그 정 다 사라지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거야.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게 그 심평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딱 있어요. 네. 만일에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 그 내부 분란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고 이미 그 대통령이 될 당시에 새로운 검찰당, 남한의 정당을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보수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네. 총선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사실 생사를 건 어떤 프로젝트 아닙니까? 네. 거기서 만약에 한석이라도 지면 뭐 레임덕은 말할 것도 없고 탄핵까지도 사실 갈 수 있는 거라서 생사를 걸고 지금 사당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신들을 도와주는 이 측근 검사 집단들은 언제라도 전리품이 돌아오지 않으면 배신의 칼을 꽂을 수 있는 이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적절하게 그런 뭐 지위나 자원을 또 분배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기존의 이제 국민의힘의 뭐 기성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전혀 우선순위가 지금 아닌 것이죠. 필요하면 썼다가 언제든지 이제 버릴 수 있는.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이런 상황이라는 게 너무 참담하고 이렇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정말 스스로 해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해산하고 그냥 검찰당 이름 하고 해 그냥. 다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고립될 겁니다. 저게 또 당을 만든다라는 것도 이준석이 보면은 거기서 눌러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그 뭐야? 이준석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 내보내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상 못했던 일일 거예요. 버티겠다 이거죠. 자기 대리전을 지금 다시 치르고 있는데 힘이 또 쏠리고 있어요. 실제로 예 제가 그 저희 지역에서도 깜짝 놀란 게 그래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천하람 찍어줘야겠다라는 중도에 정말?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성세대들이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들지만 민주당도 무기력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 분들이 이준석 시즌2를 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이 모이는 게 보이는데 그런 구상을 한 게 결국 이준석의 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국민의힘 우리가 빼앗길 수 없어. 오히려 검찰당 만들고 싶은 너희들을 내보낼 수도 우리가 있어라는 지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예. 어제 누구 만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민주정 안 나간대. 절대 그쪽, 안 나간대. 그쪽이 나갈 거라고. 나가봤잖아요. 바른미래당 해갖고 힘들어 봤잖아요.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 하여튼 뭐 예, 그렇게 당연히들끼리 어제 권력만을 뭐 이준석도 마찬가지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권력만을 지향하는 말이야. 국민도 그 사람들이 없고요. 결국은 검찰총장을 데려왔다가 스스로에게 당하고 있는 분화되고 있다. 근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자, 세 번째 주제. 요거는 우리 재난지원금 조사한다는 감사, 국민재난지원금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전 정부에서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럼 국민을... 특히나 경기도에서 지급했던 부분을 감사원이 다시 감사하겠다. 그럼 국민을 다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나요? 아무튼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이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정책,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뭐든 털어서 하나라도 잡아서 집어넣겠다, 구속시키겠다라는 그 욕망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여야 합의해서 집국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는 더 많은 혜택이 갔을 텐데 그 정치적 이득을 노린 것에 누가 그 혜택을 입었느냐 뭐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다른 포장을 분명히 할 텐데. 감사원이 말이 됩니까? 딱 지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이 2020년 그 4월에 전 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을 결정을 했는데 이때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 이거 하고 그것을 총선 직전에 결정한 것이 문 정부가 총선에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답을 좀 정해놓고 짜맞춰 들어가는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감사원 조사는 조사로 끝나지 않거든요. 검찰 수사로까지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같다고, 그러면 코로나 당시 전 국민이 받았던 그 긴급 재난 지원금 재난 기본소득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참 이게 사정기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정치나 뭐 정부의 공공기관의 부패를 막는 것이지 네. 특정한 어떤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정치 세력을 제거하는 데 쓰이면은 그건 결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바로 그런 길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 더욱더 심합니다. 이거 진짜 잘못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안티가 있나요? 거기가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문정부도 또 이제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 연장선상이다라는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예타 면제 부분을 건드릴 거면 사실 지금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들을 예타 면제했던 거 건드려야 됩니다. 감사원에 해야 될 일은 그 일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 역할들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회계 그리고 공무원들의 직무 이런 부분을 감찰하라고 감사원이 있는 것인데 지금 뭐 지금 검찰과 모든 권력기관들이 전 정부와 이재명 때리기에 나선 거죠. 근데 저는 이 지금 상황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그 본부장 비리를 덮기 위한 그 방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쌍방울이니 다 지들처럼 안 나오는 모양이지 뭐 계속 털어도 안 나오니까, 또 이제... 백현동 갔다가 아유. 감사원 논리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재난이 발생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총선이 있다고 그걸 안 합니까? 미룰 수 없는 것이잖아요. 코로나가 총선 보고 왔나요?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은 긴급한 상황에는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다 억지도 아닌 억지 중에 지금 억지를 좀 부리고 있는 거고 당시에 2020년 하반기에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KDI가 설문조사를 해서 상반기 중에 가장 잘한 정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국민 1,000명하고 전문가 한 400명한테 조사를 하니까 1위가 전문가나 시민들 할 것 없이 1위가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긴급한 생계지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일을 감사하고 검찰 수사까지 만약에 간다면 이것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 국민이 그럼 죄를 지었다는 거야. 아, 나도 은근히 내가 금출에 하나 개입받았나? 그리고 이게 그 당시 상황을 이후의 결과까지 예단하지 못한 것도 지금 문제를 삼긴 해요. 말도 안 되게 대장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그 전체 가치가 올라간 것 때문에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도 그 당시에 판단 못했던 것까지 이재명 대표한테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지금 재난지원금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삼는데 이건 결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정 건전성을 따져봐도 전 세계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그 전 세계에서 부채, 국가 부채 비율이 100%, 200%까지 올라가면서 확장 재정을 할 당시였지만 대한민국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높였던 게 아마 46%까지 부채 비율을 올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요. 또 마지막에는 60조 이상의 그 세수가 확보가 됐어요. 맞아요. 이게 문정부 마지막의 일입니다. 뭘 지금 뭘 따지겠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면서도 찔끔찔끔 나눠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잘한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칼을 뺐다? 이거 역풍 불죠. 저는 이 감사원이 건전재정을 문제 삼고 싶으면은 건전재정에 가장 해악을 주는 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기업 감세정책,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정책은 도대체 언제 감사 시작할 거냐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조차도 지난 코로나 때 적극적 재정정책이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어떤 재정정책을 할 것인가는 그 정치적, 정책적 판단의 영역인 네. 것이죠. 이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 자기 기조에 따라서 전 정부를 탓을 하면서 사전기관을 이용해서 네. 그렇게 조사에 착수한다. 국민들 혹은 이 정책의 영역을 너무나 위축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천공이 국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와요? 불러야죠. 근데 천공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온 언론에 천공 봤네 만에 하면 본인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얘기할 게 아니고. 넌 갔다 안 갔다. 대통령실에서 고발할 게 아니라 천공이 유튜브든 어디 나와서 내가 말이지 그때 안 갔어요 뭐 갔어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겠어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거는 긍정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한 번만 간다 거기? 뭘 한 번만 가겠어요? 알 수가 있나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뭐 CCTV만 공개하면은 뭐 다 해결될 의혹인데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네. 고발만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정리할까요? 예. 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 검사 독재 이 정권이라는 거를 저는 국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더 많은 분들이 그 민낯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오로지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본인들 세력을 더 확장시키는 것만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런다고 국가 살림이 나아지고 국민들 살림이 나아지냐고요. 그리고 야당 쪽 탄압하고 전 정부 계속 탄만 한다고 국민들이 살기가 좋아지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뤄놓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 좀 해봐줬으면 좋겠고 아 지금 저들의 행태를 보면 언론이 너무한 것 같아요. 아이. 조금이라도 칼을 뽑아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만 해줘도 저렇게까지 마구잡이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같이 동조하고 있는 이 상황 나중에 꼭 심판받게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조선일보에서는 한마디 쓴 모양이더라고. 전당대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자기들 필요한 것만. 것 같으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의 그런 행보에 정말 실망하시는 국민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어떤 비전과 내용을 가지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았다면 지금 같은 이런 맞아요. 상황이 아닐 겁니다. 맞아요. 이것은 이 거대 양당 구조에서 제대로 된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자신은 국민들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러한 좀 진정한 대한 정당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다. 기본소득당이 꼭 그런 역할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준호 후보였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아침에 또 나와주셔서 자택들도 두 분 다 멋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찍 예. 나왔는데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유. 네, 고맙고요. 우리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정치 파이터. 네. 네. 일주일 동안 잘 칼 갈고 계시잖아요. 화요일 날 또 칼을 뽑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내일은 저희들이 내일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저희 장현주 변호사가 나오셔갖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좀 다뤄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박범계 전 장관, 박범계 의원 지금 현재 많은 칼을 휘두르고 계신데요. 어떻게 김건희 특검 문제라든가 이런 관철시킬 것인지 저희들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기 코너 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로서 결정하는 상을 드립니다. 자, 하여튼 하루하루가 좀 많이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토요일 집회 이후에 대중들의 응집력이라든가 대중의 어떤
결집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정치를 움직이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채팅방에도 많은 얘기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였는데 천시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